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련 없지요? 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시련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어려움은 더 커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시련이 너무 오래 가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또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을 반드시 한두 번은 꼭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대답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피할 길 열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이 대단히 힘든 삶이었음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싸움 하면 어떤 느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싸움이니까 이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치고 받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지면 죽으니까 어떻든지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긴장이 되고 그랬던 삶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 능력도 많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접만 받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고 간증거리만 넘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여유 있게 구경하면서 그렇게 산책처럼 그렇게 걷는 삶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고 계속 달리니까, 여러분 계속 달려보신 분은 다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숨이 목에까지 차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신의 삶은 정말 숨이 목에까지 차는 그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켜야 됐어요. 저절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까? 그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닐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건가 봐. 아, 여기 이제 나는 여기가 이제는 마지막인가 봐. 그런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그리고 어쨌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벗어나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사도 바울도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아, 이제는 끝이 왔구나. 주님이 이제 너는 여기까지 수고했다, 이제는 오너라, 이런 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그때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내 생애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 왔어요. 기가 막히게 잘 산 거죠. 정말 황홀할 정도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언제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이 이런 심정이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금 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게 얼마나 복된가 하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해 버렸어요. 더 못하겠어. 아, 이제는 더 믿을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제는 나도 한번 성질 나는 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포기해 버릴 거야. 이제 내 인생도 끝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게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만해.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해. 이제는 끝났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중간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길, 기도하는 길, 순종의 길, 그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한계인가 봐. 아, 이제는 할 수 없는 건가 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든다면 그건 반드시 마귀의 소리예요. 주님은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더 불편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잡이하러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이제는 끝났을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가게 하시고, 나는 여기가 한계야 싶은데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실패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자기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복이라는 거,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여기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삶을 사는 거야. 너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안 되는 길인가 봐,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나 떠나셨나 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이런 일들을 너도 겪을 거야. 그 고난을 받으며라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사도 바울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사명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기대하는 이런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삶을 살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 그 일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미련할 정도로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오래 참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기를, 이 어려운 시련은 언제까지 갈 것 같을까? 하나님이 정말 해결은 해 주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마음의 시달림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 줄 아시죠?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게 아니죠. 120세 이하인 분들, 네. 우리는 한 평생을 다 살아도 120세는 살지도 못했어요. 근데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배 만들었다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25년 동안 아들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100세에 가서 아들을 얻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적어도 한 13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아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시절을 얼마 동안 겪었나? 적어도 한 10년에서 13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연단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려야 됐던 기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대략 얼마쯤 걸립니까?
120년은 뭐 더 이상 제가 적용을 안 하겠고요. 네. 120년을 산 사람도 없으니까. 네. 아브라함이 25년 지나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 하나님 앞에 요 문제가 25년은 걸립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거의 수준이 아브라함 수준인 사람. 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유난히 큰 은혜를 주시는군요. 저를 아브라함과 같은 동격으로 보시는군요. 40년이면 거의 모세 수준.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쓰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이군요. 한 13년, 15년, 뭐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쯤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윗 수준, 요셉 수준입니다. 나중에 혹시 그 제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아, 저는 다윗인가 봐요. 저는 요셉인가 봐요. 저는 거의 모세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또 어떤 문제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자체를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벌써 1년째 계속 이렇게 응답이 없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펼쳐서 보면 아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래 참은 사람 꼽으라면 물론 기간으로 따지면은 뭐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은 일도 있었지만 그 고통의 정도로 따지면 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죠.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육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들 다 죽어요. 재산 다 잃어버려요. 아내마저도 자기를 이해 못해요. 자기 몸에도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이해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 욥이 빠지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그런 고통도 당했지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당대의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을 정도죠. 마귀가 욥을 어떻든지 괴롭혔죠. 단 하나 그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말. 하여튼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하나 나오게 하려고 욥을 그렇게 시험했던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참소해요. 사람들은 잘해주면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우면 떠납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조금만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 아유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그래 그러면 한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 13장 15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자기 자신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순간순간 낭망도 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나갑니다. 그 욥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계속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리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다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인내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끝까지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여주신다는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으라, 그냥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견뎌야 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더 계속되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의 결말을 보여주세요. 이길 힘을 오늘도 주세요. 견딜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오늘 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에 요한은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로마 제국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보잘것없이 초라한 그런 존재였어요. 무자비하게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해 들어올 때 교회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었어요. 게다가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성도들도 도처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나이가 많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내 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밧모섬에 유배가 있던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요한이 살아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로마 제국만 보입니다. 막강한 유대교 그 세력들만 보여요. 무서운 이단들, 그것들만 보입니다. 거기에 교회나 성도의 존재는 너무 미미해요. 그런데 눈을 열어보니까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겨나갈 힘을 얻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그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가니까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은 살아났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그때 요한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신 분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집회를 갖게 하고 또 여기에 오게 하고 또 지금 영상으로 이 집회를 참관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현실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움 일 때문에 그래 마음이 낭망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눈을 열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장례식 가보면
정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너무 슬퍼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온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죠. 그런데 가서 예배하다 보면 눈을 뜨게 돼요. 세상 떠난 그 고인이 육신은 관에 들어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고인의 영혼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냥 우리가 듣기는 했었지만 그냥 천국이 있다 그런 정도만 알았지 실제로 가서 보았던 그 심정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분위기는 슬픔의 분위기지만 고인이 누리고 있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영광, 기쁨, 감격은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니까 장례식장에 은혜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불러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감사가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과 성도의 장례식의 뚜렷한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정말 곡소리가 나요. 뭐 입관예배 때, 입관식 때, 또는 출관식 때, 또는 뭐 화장할 때, 뭐 정말 난리도 아니죠. 끔찍한 고통이죠. 그런데 성도의 장례식은 예배예요. 찬송이에요.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계속 싸움이었고 달려가는 길이었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앞뒤 부분까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 말씀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세게 잘 지키라. 그러면서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너에게 전한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은 삶이었어요. 혼자서 예수를 믿고 지켜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것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었어요. 왜?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는 힘은요,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인내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거기에 뜻이 있어요. 악한 자는 왜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는 꼭 이런 과정을 거쳐요.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더 권세를 얻어요. 악한 일을 했는데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과정이에요. 악한 자가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악한 자가 스스로 분별이 없으니까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연단을 하시는 이유. 성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나오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란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지적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겉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구하는 건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업은 다 망해버리고 몸은 중병에 걸리게 만들고 어떤 관계가 다 끊어지고, 아, 이 사람 진짜 폐인이 돼버렸네, 이렇게 보이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잖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속에 아주 악한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때 두 가지예요. 어떤 악한 자가 망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도 있고, 내 속에 진짜 도려내줘야 될 무서운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과정. 내가 빨리 깨닫고 그 우상을 버리면 될 텐데 좀처럼 내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영혼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단이 오래되고 시련이 오래될 때 빨리 해결되기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나 안 되었나만 계속 점검하면, 그러면 다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기도도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고는 계신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거 정말 내가 점점 망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뭐 가지고 점검하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거라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성령 집회에 들어오신 분들 다 참 귀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오게 되지를 않거든요. 진짜 와야 될 분, 그런 분이 의외로 이 자리에 없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분,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 그런데 기도를 누가 하고 싶다고 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어려움이 심하거나 오래 계속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오만상을 찡그리고 참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일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참아야 돼, 참을지어다. 이래서 참으면 자기 열매죠.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기가 맺은 거지. 그런데 참아진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너무 기쁘고 함께 계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견디냐, 그거 어떻게 참냐 그러는데도 그날도 넘어가고 그 다음 달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야, 당신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다 견뎌내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부터 생각이 나고 항상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의식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어떤 연단은 오래되어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콧노래가 나오고 밥맛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오래 참는 비밀이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에까지 빠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 주님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바라보는 것도 어렵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더 난감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요 예배당에서 초록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초록색, 하여튼 뭐 누가 초록색 옷을 입었든지, 뭐 어느 뭐 현수막에 초록색이 보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노트에 초록색이 있든지,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초록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요, 초록색을 찾으려고 하면 초록색이 보여요. 초록색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집에까지 가는 동안 내내 초록색을 보았는지 자체가 아무, 초록색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옆에 있는 광고판이든지 뭐 어디서든지 초록색이, 아 저기 초록색이 있네, 목사님이 초록색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저기 있네, 아 나 여러 번 봤네. 이유가 뭐지요?
초록색을 보라고 그러니까 초록색이 보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라. 그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역사하셨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모르고 지나가요. 한 번은 암환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암 환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저 음식을 먹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가정생활, 뭐 부부관계, 자녀들에 대한 관계, 뭐 직장 동료들 관계, 이웃사람 관계,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화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그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뭐 까다롭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 그냥 감사하고 다 좋고,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 맺고, 모든 음식 잘 챙겨 먹고 골고루 먹고, 전에 뭐 안 먹던 거 지금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맛있고, 전에는 그렇게 입에 당기던 거 몸이 해롭다니까 이제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안 달라지는데 암에 걸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암이 되고 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변화되는 것보다 그냥 암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암 환자다, 나는 이제 암 환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진짜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암 환자다, 내가 지금 내 몸에 암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생활 리듬이 다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경 쓸 일이 없어져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굳이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고민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는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냥 다 좋은 관계로만 맺고 싶고, 짜증나는 일도 없고 다 잘해주고만 싶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 야, 암 환자가 되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됐다는 생각만 해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런 게 다 없어진다니까요. 암 환자만 된다고 생각해도 그 정도라면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하며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어디서 있든지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 주님과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그냥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난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암 환자가 된다는 거는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사랑하는 건 그 사실이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진짜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냥 억지로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랑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젠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이제는 끝인가 봐요, 그런 게 없어져요. 오히려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어져요. 지금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해결된다. 그리고 끝이 보여요.
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아야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을 맞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중간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다가 거기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하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노숙하고 있는 그 들판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꼭 그대로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알지 못하고 살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그래요. 주님이 자기 마음에 계신 줄 알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요 주님이 느껴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깜짝 놀라요. 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중직이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 오래도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때 당시 가장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겉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직분도 얻었고 교회 봉사 많이 했던 거 다 귀한 일이긴 하지만 주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면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오래 참는 사람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지치고 낙심하고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비결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이 드는 언제까지 그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니까 이기지 못할 시련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여호와께서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냥 낙심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에요. 주님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낙망하고 절망하는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너무나 이 시간에는 눈앞의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라고 했던 것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주님만 함께 하시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제목은 시련이 오래 계속될지라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낙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자 받으시기 원하나